탄소 제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수소는 끓는 점이 영하 253도에서 액화하는 데 에너지 소모가 상대적으로 크며 그 온도에서 액체로 유지하는 데에도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소모된다는 단점과 함께 폭발성이 강하므로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단점을 대부분 해소시킬 수 있는 암모니아를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개발하려는 노력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2020년 11월 대한민국의 MIT 출신 젊은 과학자들이 미국에 설립한 아모지라는 스타트업 회사가 있습니다. 잠시 아모지라는 회사에 대하여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모지는 불과 3년 반 전인 2020년 11월에 설립되었으며 MIT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4명의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공동 설립자들입니다. 4년도 안된 신생회사가 대한민국의 SK이노베이션, 고려아연, 사우디의 아람코, 일본의 지온, 미쓰비시 중공업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업들로부터 1억 9,700만 달러, 즉 2,700억 원에 달하는 펀딩을 성공적으로 끌어모았다는 점만을 고려하더라도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타겟하는 시장은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많은 양의 연료를 필요로 하는 이동수단입니다. 트랙터나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로부터 대형 화물선까지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고 그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시켜 에너지를 얻는 이동수단이 이들이 노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구태여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가 서로 친환경이라며 경쟁하는 시장에 발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장비나 컨테이너선 같은 운송수단은 그 자체의 중량이 엄청나며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므로 2차전지가 감히 넘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수소도 이러한 타겟 시장에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화물선 같은 경우 매우 긴 항해 시간과 정박 시간을 고려하면 액화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단점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운송수단은 아마도 원자력만이 경쟁 상대일 것이고 상업용 선박에 원자력 엔진을 장착하는 데는 많은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여 어떻게 선박이나 중장비를 움직이겠다는 것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친숙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사용 방식은 다소 생소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이 파일한 특허를 통해서 어떻게 암모니아로부터 동력을 얻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이 2021년 공개했던 5kW급 드론용 파워팩 사진을 보겠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드론에 장착될 만큼 소형으로 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도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는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아머지처럼 소형으로 제작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파워팩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암모니아 저장용기,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기 위한 반응기 역할을 하는 리액터, 추출된 수소를 전기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연료전지, 그리고 이들 전체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BOP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더 이해하기 쉽게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5kW급 파워팩의 구성에서 전체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BOP만 생략하고 암모니아 연료 탱크, 리액터, 그리고 퓨얼셀, 즉 연료 전지를 순서대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액체 상태의 암모니아는 탱크를 빠져나와서 리액터로 향하게 됩니다. 리액터는 수소와 질소를 반응시켜 합성된 암모니아를 다시 원상태인 수소와 질소로 변환시키기 위한 일종의 화학 반응기입니다.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변환시키는 기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져 왔으며 전혀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머지의 리액터는 어떤 기술이 숨어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소형화입니다. 공장에서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트럭이나 선박에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려면 반응기의 크기와 무게가 가볍고 작아야 하며 암모니아 분해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형이면서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많은 양의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해야만 원하는 출력을 낼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반응기의 소형화 이슈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2021년 8월 동일한 시기에 출원하고 2023년에 등록된 두 개의 특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특허는 암모니아를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분해시킬 수 있는 촉매에 관한 것입니다. 특허의 도면을 보면 몇 단계를 거치면서 낮은 온도에서 암모니아 분해 효율이 높은 촉매 시스템을 제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도면의 설명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기계적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르코늄 산화물을 주성분으로 한 다공성 구조물을 제조하고 그 위에 암모니아 가스를 수소와 질소로 분해시키는 촉매를 코팅합니다. 그리고 고온에서 열처리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촉매 시스템을 제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반응기 내부에 이렇게 제조된 촉매를 넣고 반응기 온도를 500도 이상으로 상승시키면 반응기에 주입된 암모니아 가스는 촉매 물질 표면에서 수소와 질소로 분해되며 생성된 수소와 질소는 연료전지 시스템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기존의 수소 연료전지와는 다르게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추출한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는 반응기의 온도를 500도 이상으로 올려줄 별도의 연료통과 반응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연료전지 시스템의 크기가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 시스템 소형화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도면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 암모니아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저장 탱크에 담긴 암모니아는 파이프를 통하여 반응기로 보내집니다. 파이프 가운데에 위치한 밸브는 암모니아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응기 내부에는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쪼개는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촉매가 담겨져 있으며 반응을 일으키기 위하여 가스 연소기를 이용하여 수백 도의 온도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소기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연료통과 공급장치가 부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반응기에서 빠져나오는 가스 성분은 암모니아의 분해 산물인 수소와 질소 이외에 미처 분해되지 못한 소량의 암모니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가스들은 연료전지로 투입되고 수소는 산소와 결합하여 물이 되는 과정에서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들의 특허는 생성된 가스의 일부를 반응기의 온도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 연소기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생성된 가스는 가연성 기체인 수소와 소량의 암모니아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소기의 연소를 위한 별도의 연료통 대신에 반응기에서 생성된 가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전체 시스템의 크기를 줄인다는 아이디어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기술의 차별화에 기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허를 소개하겠습니다. 2022년 1월에 특허 출원하고 초스피드로 같은 해 12월에 등록된 특허입니다. 특허에 그려놓은 아리송한 도면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언뜻 봐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간단히 애니메이션으로 개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 이외에도 질소가스와 암모니아가스가 연료전지로 주입됩니다. 이런 환경이 초래하는 결과는 수소 농도의 감소, 연료전지 내부의 질소가스의 농축 등의 원인으로 출력이 저하됩니다. 이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특별히 고안된 가스 디퓨전 레이어라는 부품을 삽입하여 연료전지 내에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을 형성하는 층에 대부분의 질소와 암모니아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게 하여 수소가스만을 선택적으로 주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들은 암모니아를 빠르게 높은 효율로 분해할 수 있는 고효율 촉매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암모니아의 분해가 이루어지는 반응기의 온도를 올리기 위하여 또 다른 연료 탱크를 사용하는 대신 암모니아 분해에서 생성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시스템의 소형화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료로서 불필요한 질소와 암모니아를 제거해주는 부품의 도입으로 출력과 내구성이 향상된 소형 암모니아 연료전지의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수소보다 생산 가격이 낮으면서도 액체로 저장이 용이한 암모니아를 활용한 기술은 비단 오늘 소개한 암모지 이외에도 매우 혁신적인 기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수소 기반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신호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